장마전선이 남쪽으로 물러가며 오늘 내륙 곳곳으로는 파란 하늘이 펼쳐졌고요.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. 이들 지역으로는 내일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고 대부분 낮 동안 30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. 현재 정체전선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제주와 남해안은 새벽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. 제주는 내일 오후까지도 최대 150mm 이상의 비가 더 예보돼 있어 추가적인 피해 없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겠습니다. 남해안으로도 새벽까지 10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됩니다. 장맛비가 소강상태를 보여도 내일 작은 우산은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. 전국 곳곳으로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. 열기가 식지 못하며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날 수 있겠고 낮에는 서울이 29도, 대구와 포항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모레는 또다시 전국 대부분 강한 장맛비가 예상돼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